상상하면 더 재밌는 역사, 이프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준이고요. 김영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인류의 역사를 바뀌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거는 그들 세계관의 이야기고요. 우리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초선의 미모가 조금만 떨어졌더라도 동탁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지 않을까요? 초선의 외모가 만약 그만큼 예쁘지 않았다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음치였다면 삼국지의 역사는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험한 길이라는 것은 역사가 소설과 다르다. 그래서 아주 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왜 이거 저기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을까? 초선 이야기하면은 네. 참 충격받는 남성분들 많아요. 왜냐면 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몇 개가 있는데, 양귀비, 클레오파트라, 초선, 막 이런 대표적인,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는 본 적도 없고 뭐 몰라. 근데 그냥 무작정 확실히 예뻤대. 근데 이 사건을 얘기를 하려면 일단 진상부터 얘기를 하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동탁이 여포한테 살해된 거는 뭐 그건 진실이고, 원래대로 하면 네. 그냥 여포가 동탁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찔러 죽여요. 아, 그건 아니죠. 원래 연희가 너무 각색을 잘해서 문제야. 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거짓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짓말이 아니다. 다섯 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만 보여준다. 아. 야, 이게 진짜 모도의 거짓말이죠. 아니면 다섯 가지 진실 중에 한 가지만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상상은 나머지를 상상. 채워요. 이게 뭐 흔히 쓰는 수법인데 그래도 효과는 확실해요. 그러면 여포는 왜 동탁을 죽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포하고 동탁이 계열이 달라요. 하진하고 원소가 십상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동탁을 불러들여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동탁이 극적인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것들이 동탁이 오기 전에 단주라고 십상시 중에 하다가 하진을 불러갖고 암살을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원소하고 원수라고 이제 하진의 부하들이 요즘 말로 하면 빡쳐가지고 네. 그냥 판관을 다 죽여요, 진짜로. 거기 못난 애들이. 네. 일 터지면 더 설치잖아. 원술이 불을 질러. 어떡해요? 궁전에다가. 아~ 근데 원래 이게 궁전에 불을 지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을 질렀어요. 그때 동탁이 왜 낙양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네. 환관들을 학살하니까 환관의 두목애가 소재, 황제하고 진류왕, 나중에 헌제가 되는 진류왕 네. 아이를 데리고 북망산으로 튀어서 이제 강으로 튑니다. 네. 북쪽으로 도망가려고. 네. 북쪽으로 도망갔잖아요. 네. 동탁은 북쪽에 내려왔거든요. 네. 결국 둘이 만났어. 결국은 기껏 불사지르고 저기 환관들 처치하고 황제를 탈환해라 그러고 막 쫓아갔더니 역도의 무리가 된 게 정작 동탁이가 먼저 딱 만나갖고 니들 누구냐? 이래갖고 나 황제다. 이렇게 된 거죠.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곳에다가 먹이를 몰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순식간에 동탁은 그냥 황제를 구한 네. 영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던 동탁하고 다른 거야. 우리가 알던 동탁은 뭐 좀 항상 화나 있고 막 괴팍하고 멍청하고 멍청하고 뚱뚱하고. 원래 동탁이라는 사람이 저기 감숙성, 그러니까 감숙성은 유목민족과 중원민족의 이런 경계가 아니라 진짜 유목지대예요.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하고 살면서 근데 말타기, 활쏘기 이런 거 배워가지고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개들하고 똑같이 이제 화살통 두 개를 놓고 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파르티안 샷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뒤로 돌아 쏘기. 그렇죠. 그러니까 유목기병의 실력을 다 갖췄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달라요. 달라요. 동탁은 생각보다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이거 뒤돌아 쏘기 안 돼요. 여포는 내몽골 출신이에요. 완전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저씨는 진짜 몽고족이에요. 여포가 몽고족이면 삼국지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포는 너무 잘생긴 아니 너무 내몽골스럽지 않게 생겼어. 맞아, 내몽골스럽지 않게 생겼어. 그런데 이 양쪽 다 특기가 김하잖아. 네. 말타기, 활쏘기가 양쪽 다 특기인데 네.
전통적인 평가에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더 센 거는 이 몽고 쪽이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징기스칸이 있었어. 근데 군대도 살 쪽이 조금 더 세긴 세. 물론 개인으로 따지면 여기라고 센 애가 그렇죠, 없어요. 근데 굳이 따지면 정원과 여포는 몽고 계열의 군대를 데리고 왔고 이쪽은 그 강조 계열의 군대였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포가 쪼랑말 타다가 적토마 보여주니까 그랬을 수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쪼랑말 타다가 적토마 보고 호호 이 말을 저한테 하여간 그렇게 싸우게 하는데 네. 동탁이 들어왔을 때 정원하고 여포는 이미 낙양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 얘들 정도면 그 낙양 경비대 방어사령부 중에서는 최정예 부대였을 거예요. 아~ 그러면 동탁이 낙양 들어왔을 때 그 황제랑 환관들 이렇게 한 입에 탁 감싸 안았을 때 이때는 여포가 정원의 아들이었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무튼 여포를 꼬셔서 정원을 제거하고 동탁 군대를 이제 먹습니다. 네. 뭐 이렇게 돼서 여포가 이제 동탁이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빼고 이제 빨리 이제 암살로 넘어가면 네, 네, 네. 중양을 이렇게 잘 지내다가 네. 이제 장안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네. 여기서 이건 제가 생각인데 동탁이 그 미호궁이라는 궁을 짓고 네. 처박혀요. 그리고 이제 흥청망청 이러기 시작하는 네. 거야. 어, 흥청망청이 그때도 있었나요? 흥청망청이를 안 하고 흥청망청 했겠지. 역사를 너무 하니까 이제 귀찮아. 야, 모르는 허준으로 빨리 돌아가. 그냥 그러면 여포가 이제 정원을 죽이고 이 동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문지기를 했죠. 하여간 이러다가 이제 장안으로 갔는데 이게 네. 이제 장안으로 도망간 다음 얘기인데 네. 이때 동탁이 좀 자포자기한 것 같아. 내가 이제. 증세를 보니까 아, 네. 황제를 끼고 있지만 사실 전국 통치하는 건 이미 틀렸어. 그리고 사실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기도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이제 뭐 지금 이쪽으로 쫓겨나갖고 내가 성 뭐 요만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뭐 네. 예를 들면 많이 해봤자 중국에 한 뭐 10분의 1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 네. 어쨌든 자기는 도망갔지만 나랑 황제 끼고 천하를 네.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경제는 엉망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권력 장난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호궁이란 거 짓고 앉아서 에이 그냥 나 이렇게 살래 이런 거죠. 아, 좀 눌러 앉게 되는. 네, 그리고 뭐 어차피 권력은 줬겠다. 네. 이러니까 이제 증세가 나는 게 이제 우라통, 오. 성질. 그러면서 이제 여포하고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성질 나니까 뭘 집어 던졌는데 재떨이만 집어 던졌어도 뭐 어떻게 넘어갔을 텐데 네. 창을 집어 던지는 거야.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게 초선하고 바람 피는 걸 보고 창을 집어 창을 집어 던졌다고 나오죠. 정말 머리 좋은 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파탄자까지 간 거지. 아. 성질 나면 창을 던졌대요. 어. 여포가 또 이게 이 아저씨도 몽고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탁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쟤 잘 피하네. 또 던져. 오. 그다음부터 여포는 잘 피한다. 그래갖고 막 집어 던지는 거야. 아 너는 잘 피하니까 내 화라도 좀 풀자. 막 집어던져도 넌 안 죽어. 여포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래도 그쵸. 낙양에 있던 병주연대장이던 정원을 죽이고 자기가 병주연대장인데 일종의 네네. 이걸 데리고다가 맨날 무슨 광대노름을 시켜. 네. 큰 꿈을 어떻게 보면 안고 자신의 양부이자 연대장을 암살하고 동탁 밑으로 들어갔더니 이건 점점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폐인되고 광인이 돼가면서 자기를 표적지놀이를 하는 상대로만 지금 상대를 하고 그럼 나는 이놈 밑에 있다가는 평생 이 표적지놀이에다가 까딱 잘못하면 맞아 죽고 이런 생각이 여포 머릿속에 싹트기 시작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왕윤을 찾아가는데 왕윤을 찾아갔군요. 그러니까 원래 왕윤이 또 먼저 접근도 한 것 같은데 네. 여포는 병주 출신이 아닌데 병주 연대에 있다가 연대장이 됐잖아요. 네. 근데 왕윤이 원래 병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한 척한 거고 그 여포가 사실 그렇게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어흠. 이때는 어차피 인맥 사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쟤들하고 좀 친해야겠다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가서 나 정말 미치겠다 맨날 나한테 창 집어던지고 근데 쟤떨이만 던져도 참겠는데 창을 던진다. 그리고 동탁이 당대의 무술 고수였다니까 젊었을 때는 네. 아니 그 강족 지방을 돌면서 전투를 할 정도면 엄청 싸움꾼이죠. 그리고 말 타고 잘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사실 말이 쉽지 그 피하기가 쉽냐고. 그렇죠.
거기다 술김에 던지는데 진짜 까딱 방심하면 죽어. 이게 도대체,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자기를 지금 이게 뭘로 대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동탁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선 거 아니겠어. 이 정도면 거기다 정치도 안 돼, 경제도 안 돼. 차라리 이건 가라앉는 배구나. 그렇지. 근데요, 그럼 왕윤이 사세 꼬셨잖아요. 그러면 물론 정사에 등장은 안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인맥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까 말한 10%의 진실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여포가 안방을 지켰잖아. 네. 안방을 지키니까 동탁이 또 바람을 많이 폈거든. 첩실이 많았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옛날 혼인제도는요, 네. 이게 정부인이 있으면, 네. 그 시녀들이 있거든요, 몸종. 네. 네. 원래 다 첩으로 두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시녀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냥 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시녀라고. 네네네. 근데 그중 시녀 하랑 바람이 났어요. 여포가? 여포가. 아, 그러면 동탁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첩과 바람이 난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어져.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시녀가 많았겠지. 네네. 동탁이 또 뭐 공주도 건드렸다 별짓 다 했거든. 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A급이었겠지. 네. 그럼요. 최고의 뭐 미모와 지성과 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겠죠. 우리가 늘 말하지만 자기가 꽃이 50송이라 그래도 그 중에서 아끼는 건 몇 송이고 자기가 안 아껴도. 쟤 예쁜데 그러는데 걔가 딴 데 가면 성질 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포가 이게 들킬까 봐 또 초조했대요. 근데 내가 봐서는 기본은 이건데 이것까지 사고를 친 거야. 여기서 작가가 엮은 거죠. 왜? 초선이라는 이름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물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초선이라는 이름은 정말 후대에 관해서 일하는 직책의 이름을 초선을 이제 갖다가 붙인 거라고는 하지만 그냥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분명 그 첩실 중에 하나를 여포가 눈이 맞은 거고, 그리고 이 상담을 왕윤과도 했고, 그리고 소설에도 나오지만 초선이 딸이 아니에요. 딸이 아닙니다. 다른 양심은 있어. 참 그 얘들이 거짓말을 쳐도 양심은 있어. 그래서 딸은 아니고 양녀인데 그 어떤 몰락한 집안의 여자라고 나오는데 이 몰락한 집안의 여자가 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엮었어요. 이거 야 하나하나 맞아 돌아가네. 그 나관중이가 2편 만들거나 그 요즘 말로 하면 외전 만들려는 초선전 가만 보래 진짜 그런가, 여지를 남겨놓은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외전에서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초선의 아버지 때에 얘네가 왜 몰락했을까를 보면 이게 연관성이 또 있네. 생각해보니 그러네. 왜냐하면 중국 4대 기사가 삼국지, 수호지, 뭐 금병매, 서유기인데 네. 금병매는 수호지에서 이게 뺀 거 아니야. 나관중이 좀 오래 살았으면 초선전 나올 뻔했네. 괜히 얘기했네. 이거 나도 내가 그냥 재밌네. 쓸 걸. 야, 이 재밌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여포가 사단을 내게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냈는데 사실 그 시녀 문제는 사실은 본질은 아니고 뭔가 네. 근데 다만 그 터닝 포인트.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얘를 나를 노르게스처럼 쓰잖아. 네. 생각해 보니까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희가 이 정말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자료와 고증이 다 돼 있는 근현대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큰 원인은 있지만. 거기에 촉매제가 되는 불씨를 당기는 일은 정말 작은 일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바로 여포에게서도 이 시녀 초선이라고 했을 때 소설에 나온 것 같은 건 아니지만 요 시녀의 바람 사건이 요게 진짜 웃기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포하고 동탁은 이미 끝나가는 과정이고 사실 여포 입장에서도 동탁이 쟤는 이게 틀렸어라는 생각을 하니까 반란이 일으키는 거지. 그렇죠. 그래도 만약 이게 없었다면 만약 그런데 그런 짜증이 나고 막 우라통이 치밀고 저건 가라앉는 배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쁜 초선이 눈에 들어와서 눈만 안 맞았더라면 불씨가 당겨졌을까? 이런 게 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게 역사에서 제일 힘든 거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사실 여포가 반란을 일으킬 때 동탁의 세력이 꽤 셌어요. 네. 동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럼요. 이각곽상 늠름하게 있었죠. 세력도 꽤 세고. 네. 여포는 사실 별 세력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결국 동탁의 잔당들한테 여포가 지잖아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여포가 굉장히 큰 모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동탁이 망가져가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아직 반란을 일으킬 타이밍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시녀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쭉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포가 동탁의 후예가 됐더라면 오히려 여포의 세력이 더 커졌을 수도 있지. 그 자연스럽게 만약에 동탁이 그렇게 지리멸렬하고 죽어간다면 여포는 동탁의 세력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뭐. 아니, 그거는 뭐 어느 갈래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동탁이 여포한테 줬을지 이각 곽사한테 줬을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 사위 우보한테 줬을지 어찌 알아. 그렇죠. 뭐 이미 창 던지게 한 거 봤을 때 안 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역사라는 게 타이밍도 중요하니까 네. 이 초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시녀와 연애 사건이 네. 뭔가 불을 빨리 붙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화약고가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분명히 오늘 오후 2시쯤은 터져. 근데 하필이면 아름다운 초선이 태양빛을 더 이글거리게 만들어서 12시에 터진 거야. 근데 역사의 if에 대해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상상을 해보면 재밌잖아요. 재미있으면 사람이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원래 역사는 이렇구나. 그런데 요러요러한 상상을 해볼까? 라는 것까지 곁까지로 알게 되는 거니까 저는 상상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if가 가능하고요. 이걸 사료로 남기고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료로 남기실 때는 if를 쓰시면 안 되고요. 아 재밌었어. 네. 아, 너무 이 사실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역사를 그냥 또 보면 사람이 사는 맛이 그거지 뭐. 그럼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번 따져봐. 내가 그때 걔한테 말을 걸었더라면 그때 한번 개겨봤더라면 그때 안 개기고 그냥 그걸 그렇죠. 참고 내했더라면 그때 안 집어던졌더라면 이게 모아놓으면 끝도 없어요. 오 경계는 될 거야. 그러면 그걸 갖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야,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 텐데 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프를 잘못 사용하는 그렇죠. 건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그냥 인생의 청량제죠 그냥. 그렇죠. 여러분 몸에 안 좋으니까 그거는 우리 몸 건강에 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청량음료 안 드실 거예요? 전 마시겠습니다. 청량음료 드실 분들만 모이세요. 절대 청량제로 쓰면 신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전쟁터 겪은 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더 용감하게 신나게 살아야 돼. 오늘을 즐겨.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걸 갑자기 갑자기 벌벌 이러면 이제 외상 스트레스 돼요. 여러분 즐기세요. 이프였습니다.